아, 머리 좀 잘랐어요. 네, 머리 좀 잘랐는데, 네, 어색하긴 하네. 이발했습니다, 시원하게. 이게 알지? 이게 남자들 이발하면은 바로 그 약간 어색한 거. 남자들만 아는 그런 거 있어. 여자들 앞머리 기르고 자르고 약간 하는 그런 느낌이지. 머리 왜? 자,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근데 그 며칠 뒤에 기두순 하지 마. 기두순 하지 마. 옆에 뭐 이래 그냥. 예, 좀 이제 괜찮아. 이제 길러면은 이제 괜찮아질 거야. 지금도 뭐 괜찮아. 미친 새끼들 기두라 그러네 얼굴에다가. 자, 오디오 테스트 좀 해볼게. 목소리 잘 들리네. 화면 어둡습니까? 지금 집, 여기 지금? 나도 좀 어두운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좋아진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귀도가 2개? 잠깐만요. 나 아예 리셋을 해버려가지고. 아예 그거 뭐야. 컴퓨터가 튕기고 엑스스플릿을 리셋을 했어. 애드벌룬도 나는 받을 때잘안 받아지잖아. 렉 걸려서. 그래, 나 리셋을 해버렸어. 세팅을 다시 다 해버렸어. 이제 나는 근데 그날 일단 그거 애드벌룬 한번, 아, 애드벌룬은 지금 못 받고, 지금 못 받지. 많을 때 해야지, 많을 때. 많을 때 해서 렉 걸리는 거 한번 봐봐야 돼. 아예 리셋을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 라이오 형님, 1432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야, 애드볼, 렉안 걸리는 것 같은데? 렉안 걸리는 것 같은데? 아, 나 이걸로는 안 돼. 한 몇만 명이서 해야 돼. 몇만 명이, 한 몇만 명이 해줘야 돼. 아이콘님, 애드발룬 22개 감사합니다. 렉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몇만 명이 해야 돼. 이걸로는 안될 거야.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일단 저도 초반 이게 아프리카 이슈들을 좀 대충 들었습니다. 대충 들었는데, 아, 보긴 봤고 했는데 이게 이게 별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꽃꽃꽃다님 에드벌룬 44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는, 근데 요거 일단 이걸로는 막 여기서 막 이간질하고 하시면 블랙을 하겠습니다. 블랙 큰 문제야? 그래? 별 나는 그 정확히는 모르겠어. 정확히를 못 봐가지고 이뭐그 정도 건지는 모르겠어. 뭐 심각한 뭐 이런 거? 그래서 존목이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존목이 문제긴 해요. 진짜 존목이 아주 씨발이에요, 씨발. 그래서 이 스타 대학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생긴다니까 이게. 막 아쉽고 할 때는 좋지.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면은 이제 짜증이 나지 이제. 짜증이 나고 이제 막 뭐가 나오지 이제. 근데 아니 야, 그 서버 관리 그 공지 링크 좀 줘봐. 이 서버 관리 나 그때 이틀 전에 탕치고 오디션 볼때 서버 관리가 문제였더만 진짜로. 어제는 또 민창기 이만희 우결하는데 그것도 방송에 그랬다더만.
와,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진짜? 근데 조쿠 씨가 그만, 조쿠 씨가 내가 4, 5만 명 찍을지 그거는 솔직히 아프리카에서도 생각을 못 했을 거야. 그거는 서버를 그러니까 아, 이 새끼를 많이 늘려줘야 되나 생각을 못 했을 거야. 그거는 나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야 어느 정도. 설마 이 새끼가 이렇게 서버까지 뭐 이렇게 흔들리겠어 이랬는데, 아이 그래도 아 씨발 이게 4, 5만 명 때문에 아프리카가 터지는 거는 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내가 볼때 서버를 스타 쪽에다가 좀 몰아놓은 것 같고, 다른 거는 모르겠어. 야, 공지링크 줘봐, 공지링크. 너무 억까당해서 그때 4만 3천에서 터졌는데, 내가 볼때 6만도 찍었을 것 같아. 운이 좋아서. 5만이 아니라 6만도 찍었을 것 같아. 끝으로 가서. 진짜. 근데 이거를 못 찍게 하니까. 씨발 사과 한번 땡. 모르겠다. 아, 근데, 아 그거는 좀 아쉽긴 하지. 왜냐면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그 시청자가 그 쉬운 게 아닌데, 그거를. 아쉽지, 그걸. 아, 난 모르겠어, 그거. 한마디 하자가 안 돼. 내가 그렇게 막 그게 말을 다 하고 살면은 나중에 그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까, 진짜. 아쉬운 거지. 이미 다 해놓고 내가 한게뭐 있지? 그거는 뭐 이거 한게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보상을 해줘야 돼. 이게 뭐 유튜브로 한번 이렇게 동시송출 한번 하시라.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 족같은 얘기다. 아 모르겠다 씨. 아 아니 뭔가 이게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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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내가 너무 주제넘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나 옛날에 보라 할 때도 이게 이런 상황들이 몇번 있었어. 나도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잘 보고 갈게요. 님 매드 벌룬 400개 감사합니다. 나도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이게 옛날에 보라 할 때도 이게 내가 막이막 2, 3만 막 이렇게 찍을 때도 그때 내가 나한테 서버가 아니 그때도 많이 튕겼어. 근데 그때 서버 문제 있었어. 옛날에도 진짜로. 아 이거 다시 잡아놨지? 봐봐 이거 다시 내가 다시 잡아놔가지고 잠깐만 설정 좀 아이씨 극트지팔님 에드벌룬 33개 감사합니다.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이거 봐, 어젯밤 9시 20분가량 발생한 방송 서버의 디스크 사용량 급증과 CPU 사용률이 올라가면서 네트워크 응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컴퓨터 난내 컴퓨터 문제인 줄 알았지, 진짜로. 근데 어제도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나 운영자님 전화해서 이거 운영자님한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운영자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발생되면 좋겠지. 뭐가 좋겠어. 나도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아무튼 뭐 그렇다고. 일단 서버를 조금 가끔씩이라도 이제 원래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이런 서버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누구한테는 이제 용량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따져보자. 인터넷 집에서 인터넷으로 뭐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인터넷이 빨라야 돼. 그래서 연락을 해서 삼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서버 1기가 이상씩 넣어줘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하고 인터넷 활용하는 집에서는 그런 게 크게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게 서버를 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게 옛날에는 큰 컨텐츠 있으면은 운영자님들이랑 상의를 하고 그랬어.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하긴 하지. 그때마다 서버를 뭐 이렇게 늘려주던가 아니면 뭐 보완을 해줬었을 거야. 근데 요즘에는 잘 안 해서 그거를 뭐 나도 얘기 안 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서버가 하나씩 넣어줘야 돼. 서버 그거 하나씩 사는데 힘들려나? 4-5만 명 찍는 게 좀 빡세긴 하지. 아프리카 입장에서도 유동이 그 게임 스타 할 때만 말고는 뭐 LCK 요런 거 말고는 그렇게 크게 안 몰리고 이러니까 뭐 감스트 축구 볼 때 그 다음에 철구 방송할 때 그 다음 봉준이 방송할 때 약간 요 정도 넣어주면은 솔직히 문제 없이 돌아간다고 보는데 가끔씩 이렇게 찍어서 문제를 발생되면은 이제 말이 나오는 거지. 근데 평소에 그게 서버가 이게 좀 약하긴 약한 것 같아. 그 유동이 한 20 몇몇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그지? 이거 4만도 못 버티면 아프리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서버 이슈는 너무 아깝다. 아 근데 이걸로 인해서 불안해서 큰 컨텐츠를 못 짤 수도 있어. 짜는 상황을 약간 우리도 막 두려워할 수 있는 거야. 운영자님들이 이거를 대책을 확실히 해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만약 연예인을 만약에 운이 좋아서 뭐 갑자기 연예인분들 땡겨서 막 서버를 막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보고를 해달라든가 아프리카에. 그럼 서버를 구축해줄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뭐 대안을 내놓긴 해야지 진짜. 근데 다른 플랫폼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나? 이거 아프리카만 그런가? 나 그건 좀 잘 모르겠네. 뭐 유튜브는 워낙에 그 세계 시장이니까 그렇고 아프만 그러지. 내가 볼 때는 이 서버에 돈을 좀 낮춘 것 같긴 해. 진짜로. 다른 거를 보완하고 이거 개선도 이게 꼬였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이슬 머리 자르니 하물리 지은 이는 닮았네. 아 맞다 나만 시청 나 맞아 내가 아까 내가 그날 강독구 방송도 그랬던 거 있어. 그러니까 서버가 전체적으로 문제야. 다른 뭐 1000명 뭐 그런 뭐 500명 이런 방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리카 전체가 문제지. 그러면은 조기석도 터졌어?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와 근데 거의 이 정도면 리빌딩을 해야 돼. 아프리카 아 리모델링을 해야 돼 한번. 뭐 잠깐 근데 하루라도 닫으면은 손해가 막 심하니까 닫지는 못하고 리빌딩이 안 리모델링이 안 되네. 그지? 와 리모델링이 안 되겠네. 심각하네. 서버 증설하면 돼. 근데 그 서버 증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아 모르겠다. 아무튼 모르겠다가 아니라 할 말은 다 했어요. 뭐 여기 이 이상 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없어 사실상. 맞아 투자를 해야지. 자 추천한 즐겨찾기 팬가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슈들이 좀 대학들에 많은데 와 이거는 진짜 뭐 심각하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래서 조용조용히 가야 되는데 다른 대학들이 터지면은 있는 대학들도 이제 얼마 안 간다 진짜.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니까 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잖아. 이런 난 대학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진짜 보이는 거지. 시청자들도 보이는 거지. 이게 아 난 누구 사고 안 사고 지금 뭐 추루미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또 쏠림 현상 나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대학 하고 싶어도 못하지. 대학이 터지면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좋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 좋고, 뭐 나 멋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내가 만약에 대학을 하는 입장으로서 더 오래 가고 싶으면은 다른 대학이 있어야 우리도 버티는 거지. 못 버티면은, 만약 우리도 터져봐, 그럼 다른 대학도 머리 아프지. 아, 은희님 고맙습니다. 은희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 명의 구단주. 맞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와, 이 낙수가 이렇게 오네. 아, 감사드립니다. 은희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명의 구단주로 일단 김원을 했는데, 아, 이거 얘기해도 될라나 모르겠네. 아, 그래, 얘기하자. 이런 거 뭐 괜찮잖아. 유소나가 존나 귀여워. 나를 아직도 못 믿나 봐. 자기를 일단 내가 연락을 잘 답장을 안 하니까 이게 어? 왜? 아, 연락 좀 잘 받으라고. 나한테 뭐지? 뭐 서운한 거 있냐? 뭐 약간 요런 거. 그래서 명의 구단주 내가 유소나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두 명 안 치니까, 워낙에 내가 이렇게 방송을 자주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나 못 믿냐 이랬지. 내가 왜 구단주 탕치기 할까봐 내가 이랬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나 김원하고 아까 연락했어. 연락해가지고 그 IWS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김원하는데 거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컨텐츠 한번 해라 이래 내가 생각하기로 했다 이랬어. 뭐 구단이 탕치기는 뭐, 근데 아마 항상 사람이 탕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돼. 맞잖아. 나도 막 믿을 사람 못 믿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딴 거 없다니까. 나도 탕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돼. 긴장하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해이해지고. 뭐 정답은 없지만. 아니, 유소나가 나를 아직 못 믿어. 나 아, 그래, 나 예리야. 그래, 어서 우리 많이 쌌네. 내가 안 그래도 이따가 탕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얘기를 좀 할 건데, 너는 일단 내가 좀 좋은 쪽으로 넣어줄게. 나일이 1432개. 촌지 좋고. 그래, 나일이한테 팬가입들 좀 여러분들 그 많이 좀 해주세요. 팬가입. 아니지 저렇게 촌지가 들어오면은 탕치면 안 되지. 촌지가 들어왔으면 팬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일단은 저쪽은 방치인데 그래도 저렇게 촌지 들어오면 해줘야지. 아, 철저한 자본주의로 가야 돼. 진짜 철저한 자본주의. 일단 그리고 오늘 몇 명 불렀거든요. 몇 명 불러가지고 일단은 좀 얘기도 할 거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진짜 근데 나 너무 요즘에 고민이 많은 게, 나 어제까지만 해도 나 진짜 나 거의 생지옥을 갔. 아, 띠드님. 야, 조라, 지호야. 띠드 언니 고마워. 띠드 언니 감사합니다. 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생지옥을 갔다 왔어. 어딜 갔다 왔냐. 진짜 이제 다이어트를 하니까 내 허리가 지금 한 2인치는 뺐거든? 한 28 된 것 같아.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먹방을 손에 못 놓는 거야, 유튜브에서. 진짜로. 너무 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 힘들어,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이어트 이제 먹으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생지옥을 갔다 왔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어지간 뭐까지 본 줄 알아? 베어그릴스 있잖아, 그거 말고 이제 막 산속에서 막 과일 따먹고 막 스컹크 쳐먹고 그거를 내가 또 야생을 보고 있더라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리고 면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면 먹방을 계속 보고 있어, 내가 누워가지고. 그리고 면 먹방보다 잠들고, 면 먹방보다 잠들고. 근데 너무 힘이 없는 거야. 운동, 아, 이제 먹질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먹을까 생각 중이야, 지금. 진짜로. 내가 체지방을 많이 뺐는데, 빼고 나서 느낀 게, 내 복근이 근육이 상당한 줄 알았는데,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좀 그러면 근육을 좀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제 운동을 내가 조금, 이제 조금 나 혼자 해야 되는 게, 율리에스 형님이 지금 코로나 또 확진이 돼가지고, 어제부로, 좀 운동을 내가 좀 이제 해야 돼. 지금 코로나 발진되셔가지고, 나 혼자 하면 되지. 근데 일단 탄수화물이 들어와야지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너무 못 먹고 있어. 아니, 코로나 발진이 아니라 확진. 그렇지. 그렇지. 니들이 모를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니들이 모를까봐. 니들 알려주려고. 10시 되면은 일단은 애들 불러서 하겠습니다. 이재우 경기 봤지. 재우 경기 봤지. 봤는데 역시나 재우더라. 진짜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해. 아, 나도 게임을 진짜, 나 왜 이렇게 게임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지? 진짜 BJ 할 거면은 게임도 많이 연습을 해놓으세요. 뭐 싫어해도 게임을 해야 돼. BJ를 할 거면 최소한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그 자격증 따는 거랑 똑같아. BJ 할 거면은 이것저것 해놔야 돼. 진짜로. 난 배진남이어서. 아, 근데 배그가, 아 씨발. 당구를 내가 어릴 때 많이 쳤는데 그 당구가 그 커서 도움이 이렇게 안 될 줄이야 몰랐지. 씨발 거. 진짜 씨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줄 몰랐지. 차라리 내 기술을 따놓을 걸. 진짜로 이럴 거였으면. 근데 나중에 진짜 뭐든 노력해 놓으면은 언젠가 하게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기술이 중요한 거야. 진짜 기술이 중요한 거야. 아, 심하렴. 자, 진짜 즐겨찾기랑 펜갈 마무리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디아블로는 안 해, 진짜로.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오늘은 좀 쉬가 마렵네. 잠깐만. 지호야! 아, 지호, 니가 와라. 앉아있어. 나 확실히. 유튜브 편집자 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NS 흑흑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지호야, 오컨머? 오컨머. 그리고 NS 흑흑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덥시킬 때 메리센스 본다 다시고. 우와. 감사합니다. 밥은 먹으면서 일어나십시오. 네. 야, 물을 많이 먹어야겠다. 커피를 오늘 그만 먹고. 말 안 하고 있었어? 했지. 내가 그 성균암 때 내가 몸이, 아, 그거 어디 링크가 없네. 이거를 봐봐. 김성태 거. 봐봐. 먹는 상추야. 이때 몸이 내가
야무져. 자. 근데 이렇게 벌크업 하면서 막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은 그 뭐지? 배가 안 돼, 배가. 얼굴도 살찌고 배도 안 돼. 그래서 배가 안 나와서 아무리 몸이, 근데 솔직히 내가 벗고 다닐 거 아닌데 벌크업을 하는 게 낫겠지? 내가 지금 체지방, 그러니까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먹으니까 다른 데도 다 빠져. 벗고 할 거 아니니까, 맞아. 그럼 그거 중요한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은, 야, 지호야, 완, 내 카톡 봐봐. 지금 왔냐, 혹시?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들어와, 들어와. 박성진 오늘 오고, 박성진 오늘 왔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 성진씨. 예. 성진씨야. 일단, 성진아. 아니, 근데, 그, 오늘 이사장으로 온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그니까, 친구긴 해. 예, 친구긴 한데, 예, 예. 그 이사장은 그런 거 없다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그냥 편하게 하면 돼? 편하게 하면 돼. 들어와, 아니, 앉으세요. 괜찮아. 교장이잖아, 교장. 네. 그래도 서열은 있는 거니까. 아니 그 아니 둘이 나 이제 서열 다 정할 거야. 저는 지금 잠깐 그 뭐야 너 바쁘네요. 너 왜 아 너 왜 바쁜데? 예? 제가 또 철구팀 감독으로서 또 멤버 한 명 지금 방금 꽂아주고 왔거든요. 아 철구팀 감독이야? 예. 지금 방금 꽂아 아직 원래 피드백도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아 이거 아무튼 그래 탕치고 저 이사장이 불렀으니까. 아니야 그런 거 없다니까. 이사장 그러니까 이사장 내가 대학하면서 신물난 게 그거야. 역할놀이. 아, 역할놀이.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그럼 우리 친구로 하자. 지랄하고 있는 병신아 네가 나보다 어린데. 아 그건 아니지. 어쩌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니, 뭔지 아니, 형님 아니 씨발 해도 30대면 완전 한 두 살 차이 친구야 맞지 않나요? 그럼 씨발 그러면 너 뭐야 너 이모나 뭐 삼촌 있어 없어? 나 없어. 없어? 없어. 너 형 있어 없어? 없어. 누나 있어 없어? 있어. 몇 살이야? 몰라. 내가 네 누나한테 가서 30대인데 지금 말로 다 친구하다 보니까? 방송이잖아요. 방송이 어디? 아니 방송이라고? 그럼 다 정보 다 해야지. 그래 그럼 혹시 지코 형한테 가서 그냥 만만이한테 야 만만이 전화해봐. 만만이 신발로 전화해. 전화 개새끼. 아 나는 아니야. 나한테 그래. 아 그렇게 하지. 나는 아니야. 그럼 이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뭐? 임무 완료하셨던데요? 아이씨! 알았어! 왜 그래! 농담이에요! 나 비로소 여기 와서 웃고 있어! 농담이라고요. 아니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와! 역시! 이게 인방이죠. 나는 진짜 정확히는 몰라. 나는 왜냐면 나 일일이 못 봤어. 근데 그... 머리가 아픈데 내가 머리 아파서 내가 괜찮겠냐 이랬는데 괜찮대 그래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그럼! 그래도 프로 의식이 있으니까. 맞죠. 좋더라고요 보기. 아니야 방송이 보기 좋다. 재밌었다. 아 재밌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면은 안 돼. 그치. 여기서는 또 여기만의 그 탕치고 그것만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일단 내가 솔직히 내가 좀 잘 못 불러. 애들도 알아. 내가 눈치를 봐. 와 진짜? 왜? 그냥 좀 뭐지?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 막 그렇게 뭐지 철판 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약간 아 진짜? 눈치를 좀 봐. 근데 그래도 얘기했잖아 이제 눈치 안 본다고. 내가 성진이한테 왜 눈치를 봤냐면은 얘가 이렇게 이랬어. 아 그래? 아 나 무침대일 때 봉진이 옆에서 이러듯 나 여기서도 이런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아 그러니까 드립이야 드립.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박성진 내가 오늘 또 부르면은 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 다 했냐고 다 했대. 물어봤지. 야 근데 이 형은 아니, 나한테 저한테 눈치 안 봐요 이 형은. 아니야 너한테도 눈치 보지. 아 그래? 그치. 그런데 그래? 우리 주식 남할 때 한 몇 번 봤어 한 달에. 그거 보리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내 눈치가 아니라? 아 그 사람 개새끼야. 맞잖아. 아 그년이 그렇게 잘 될지 몰랐지. 그래. 그 개새끼가 그렇게 잘 될지 몰랐지. 맞지. 그래서 눈치 안 보기로 하고 일단은 탕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탕치고가 일단은 방치긴 한데 너희들한테 맡기려고.
막힐 거. 나도 이게 뭔가 숙제를 내주긴 해야지. 그치. 그래야지 거기서 그럼 너는 뭐 할 거냐 이럴 수 있는데 나는 거기서 파생되는. 그렇지. 거기로. 아 그게 그거지. 약간 이렇게 할 건데. 상관관계가 없다면서요 여기. 같이 하시죠 그러면 셋이서?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 남순이 팬들이 그래도 이제 좀 흥미진진해요. 당신이 말하는 거 언제나 흥미진진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순이가 쉬고 이러면 좀 갈 데가 없잖아. 땅치고 줬잖아. 땅치고 멤버 데리고 남순이 집에 오면 되지. 그래. 그것도 콘텐츠잖아. 그래. 남순이 자는 거 깨우고 그것도 콘텐츠잖아. 그치?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남순이 우리가 이용해야지 남순이한테.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왜 못하지? 아, 또 벌써 비교하고 그러지 마. 아, 왜 그래?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역시 킹상진. 아니 역시 킹상진이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그렇게 하긴 해야 돼. 내가 근데 일단 이렇게 할 거야. 일단 고등학교 가면 이제 문과, 이과 이런 거 있잖아. 일단 너네들은 학생 주임으로 그냥 동등하게 가. 주임으로. 그래서 컨텐츠를 주 2회를 해. 일주일에. 좋지. 대신 근데 얘네들은 10명 다 부르면 알잖아. 그 컨텐츠 할 때 10명 오디오가 있으면은 존나 물려. 빡세지. 되지도 않고. 그래서 5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문과이과 나눠서 니네들 방송을 얘 걸로 켰다가 너 걸로 켰다 이렇게 한 번씩 해. 좋지. 그래서 너무 좋지. 거기서 막 이제 19금으로 막 좀 문제 생기는 애들이야. 막 좀 오디오 못 채우고 막. 그러니까 퇴학자들을 너네들이 해 발굴해. 오케이. 알았다. 약간 그거네. 계속 채점이 들어가는 거네. 채점이 들어가. 해서 보니까. 그 소스만 내가 받을게. 아 오케이. 그 소스만. 오케이 오케이. 존나 꿀 빨다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아니지. 빨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나 알죠. 야, 도와줘야지 그래. 서로서 그렇게 해야지. 그럼 서로 상부상부니까. 상부상부해야지. 알겠습니다. 상부상부니까. 지금 멤버 좋잖아. 멤버 좋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탕치고 학생들 방송 뭐 켰나? 한 번은 봐볼까? 봤네. 나일이가 아까 1432 이게 쌌더라고. 방치가 제대로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단 뭐 100개라도 쏘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주업 안녕하세요. 유주업? 네 안녕하세요. 육바연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껐나요 방금? 그런가. 그럼 웃기기즈 박성진 씨에 대해서 그 한마디 소신발언. 그래서 일단은 얘들이 많이 탕치고 애들이 많이 켰나? 아 뒤로 가면 또 있구나. 있어. 100개씩 쏘는 애들만 일단은 그 문과이과 나누자고.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나누자. 사다리를 타서 괜찮은 애들 조합을 잘 해줘야 돼. 배분 조합을 제대로 해야 돼. 누구누구인지 다 알아? 아 솔직히 몰라요. 몰라? 몇 명은 알아요. 그치. 몇 명은 아는데. 얘기해보면 이제 아리아. 그 다음에 예슬. 아리엘. 아리엘. 묻지. 뭐 이렇게. 읽을까? 등등등등. 그리고 우리 엔게임넷에서 등록됐더만. 진짜? 그거 제발 등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왜? 나 문과는 솔직히 문과 공부 안 한, 공부하는 애들이 가는 것보다 이과가 진짜 공부하는 애들이 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 문과였거든? 이과? 차라리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아? 뭐? 인문계 실업계? 아 완전 아니잖아. 공부하는 느낌하고 실업계는 약간 바로 취직하는 느낌이고. 제 시절에 그랬다고요. 문과 무시가 아니라. 진짜 공부 안 했나 보네 저 새끼. 그 실업계까지는 얘기하고. 문과 형들 화났어. 나도 문과였어. 나도 문과였어. 근데 그런 거는 상관이 없고 일단 여기 해서 일단 나누자고. 이렇게 해야 되나? 사다리?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아, 사다리 타기. 뭐 해? 지금 아니 지금 사다리 중인데. 너가 이렇게 만지 네가 만들어 봐. 너가 만들어 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정확히 뭔데?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할게. 아니야, 너 또 하지 마. 아니, 너 또 하면 또 그냥 그거 되니까. 아니, 해줘. 해줘. 아니, 해줘. 아니, 난 좀 답답해서. 해줘. 이런 거 잘해. 해줘. 해줘요. 어디서 만들면 돼? 여기서? 이 컴퓨터로? 네이버. 절대 그런 느낌. 아니. 스티 오게 하려고. 아니야, 빠른 진행을 위해서.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 진행 잘하시더라. 우리 10명인가요? 저희 10명? 10명인가? 여기서 10명 맞아. 내가 추려놨어. 그다음에 민가유 아리엘. 묻지 나예리. 예슬. 예슬 아리아. 그다음에 다채.
박채, 아 이다연, 아 맞아. 하유야, 이다연. 오유민, 아리아. 하유야, 오유민. 맞아. 어, 아리아 했어. 했어. 그리고 여기다가 어. 어떻게 하자? 실업계로 할 거 아니면 문과 이과로 할 거? 문과 이과로 해. 문과 이과. 문과 이과 문과 이과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과 이과 문과 이과 문과 이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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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이 이렇게 하면 될 듯? 오케이. 깔끔하게 오타. 가요? 학생이죠. 가요는 학생이지. 학생이 맞지. 아 그래? 학생이죠. 아 학생 됐어. 아 가요 학생이지. 그래? 아니 학생인데 학생이지 어. 당연히. 그래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겠지만 여러분 학생이죠. 아 가산점 없어. 아 없대요. 처음에 뽑히 그냥 처음에 뽑혀서 몇 번 이렇게 그냥 온 거. 아, 그게 그거지. 아, 여기 완전 평등하네. 어, 그래 생각해봐요. 어. 여러분 저도 교장이었어요. 아 그래? 아 민규야 100개 가유야 고맙다 100개 아, 고맙습니다 가유랑 나일이는 네. 가고 싶은 쪽으로 배치해주자 와 아 맞아요 그럼 잠깐 그럼 5분 정도 기다릴까요? 한번 기다려볼까요? 아니 몇 명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일이만 그 천 개 쌌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일단 돌려봐 돌릴까? 어 그냥 바로 공개 바로 보겠습니다 민가유 아리엘 그 다음에 아리아 다연 하유야가 잠깐만 어. 다시 민가유 아리엘 아리아 하요야 오유민 어 그다음에 그 문과가 무치 나엘이 예슬 다채 하요야 어? 아, 어 내가 뭘 잘못 읽었나 맞아 맞지 어? 하요야 두 번인데 그러니까 하요야 두 번이지 어. 민가유 이과 다시 민가유 아리엘 아리아, 어, 이다연, 아, 오케이. 아, 이다연, 아, 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어, 됐지. 근데 나 이런 말 해도 돼? 왜? 저 보여요. 나 이거 할게. 나도. 어, 아, 아니, 그냥. 아니야. 그래. 보여요. 어, 아, 예슬아 고맙다. 어, 그래. 보이는데 너 보이게? 어, 어, 어. 이 흥망성쇠라고 하죠. 흥망성쇠. 어.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짜졌는데. 어. 여기서 아니 근데 얘네들을 일주일에 주 2회를 해야 돼. 그러니까 5명씩. 그러니까 조합을 섞어야지. 계속? 그렇지. 섞어야지. 어. 아니면 이거 어떤가? 약간 아이디어인데. 아, 내가 지금 탐방을 갈게. 어, 어. 탐방을 오케이. 가서 우리가 가서 오케이. 순서대로 가서 얘 끼를 보고 문과로 청할지 이과로 청할지 그건 우리가 정하고. 어, 오케이. 지금 가서 지금 한번 탕 치고 쳐 봐. 탕초 쳐봐 우리 같이 보자. 어. 솔 너무 이 섞어줘야 돼. 조합 맞춰줘야 돼. 위에서부터만 아래서부터 볼까? 어. 위에서부터 보자. 어 나일부터 보자. 나일이 풀캠 키세요. 예. 풀캠 키고 네가 놀 뛰어놀 수 있는 다 뛰어놀아봐.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아 근데 어려운 거야. 알지? 어. 거의 그거. 거의 가서 웃겨봐 이 새끼. 개그맨 같아. 웃겨봐 어, 이 새끼. 이거 웬만하면 빡세거든. 어. 어 자 풀캠 키고 어. 소리는 어떻게 킬까? 어 켜줘. 아, 오케이. 네가 놀 뛰어놀 수 있는 다 뛰어놀아봐. 어.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소리 우리 거 꺼주고 우리 거 꺼줘야 돼. 불 켜고. 야 꺼봐. 나 뭐 해야 돼? 아니 내가 네 그 아무거나 해봐. 그 바로 이게 너. 아니 거의 이렇게 웃겨봐 입금이네. 그 연봉은 왜냐 어, 제가 입금거든요 거기에. 웃겨봐 진짜.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어, 웃겨봐. 다 필요 없고. 아예 문과 이과를 바로 해야 되겠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웃음 내놓으라고요? 너 그만. 아니 어, 웃음을 아니 채팅을 쳐줘. 웃음을 내놓지 말고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보여줄 수 있는 거. 어, 본인의 매력 보여줄 수 있는 거. 내 생각에 얘 잘하는 거 하나 있어. 뭐? 엉틀인가 그게 있어. 물구나무 서구 그거 잘하잖아. 잘하잖아. 어. 아무거나 내가 봐서 그거 치면은 본신 분들도 아, 놀랄 오케이. 것 같긴 하거든? 알겠습니다. 어 내가 좀 얘를 아니까 물구나무로 산다고? 어 봐봐 아 물구나무요? 아 네네 뭔 말인지 알아 어 바로 이해했잖아 얘 장기야 유일한 장기 아 오케이 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유연하잖아 그럼 인연이랑 민가요랑 찢어놔야 돼 아 양쪽으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찢어놔야 돼 아 그래도 하긴 한다. 발 안 빼고. 어, 그러니까 안 빼. 예, 그런 건 없어. 어. 잘하네 이거. 대학도 발을 잘 빼서 그렇지. 안 빼. 어. 아 역시 정확하시네. 역시. 아 근데 다 알잖아. 아, 야 역시. 아 인형지. 아 왜. 그래. 어, 어. 재밌잖아. 아
소리 어떻게 되나 들어보. 오. 아. 간다. 뭐라고? 아유. 잠깐만.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어. 얘 누구라고? 나일이. 나일이? 어. 나일이는 나일이랑 민가유랑 찢어놓자. 오케이. 이런 말 해도 돼? 어. 왜 시켰는 줄 알아? 왜요? 죽이려고. 아, 역시! 아, 역시 아, 빗성진! 나일이는 너무 수면 위로 가면 안 돼. 아, 맞아 맞아. 어. 역시 빗성진. 야 일단 꺼주고 그럼 민가유랑 나일이랑 찢어놓자. 오케이. 그 다음 또 누구 있지? 그 다음 밑에 있는데 무찌인데 지금 무찌랑 어. 무찌랑 누구지? 무찌는 일단 다체? 느낌? 느낌은 느낌 다채? 어, 다채? 맞아. 다채님도 어. 게임 BJ 약간 느낌이고. 어, 게임 느낌. 어, 그러면 무찌랑 어. 다채. 어. 어 그럼 안 봐도 되고. 오케이. 찢어놓고. 어. 그 다음에 다연. 다연님이랑 약간 섹시 그 하유야 아니면 아리야? 어 하유야 또는 아리야. 아니면 아싸리 하유야 아리야를 먼저 나눠도 되고. 어. 둘이 또 비슷하니까. 하유야. 어. 아리야? 어 어. 아리야. 아리야. 어. 하유야. 하유야. 어 맞아 맞아. 둘이 약간 비슷해. 저기 안 들어가? 여기? 어. 아, 얘는 얘랑 누구랑 느낌 비슷하지? 오유민이랑 비슷하지 않아? 아 맞네. 어, 같은 역캠이니까. 어. 어. 오유민. 어 잠시만. 아 왜 욕을 해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어. NS 글자님 별 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니 같이 해야 돼 그거. 같이 해야 돼. 오셨어. 오셨네. 잠깐만. 와 얘는. 아 바로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얘는 플랫폼으로 옮겨야 돼 사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좀 안 맞긴 해. 저 좋아하거든요. 소리 꺼줘 소리 꺼줘. 우리 소리 꺼주세요. 어. 우리 소리. 뭐 보여주려고 왔어? 그냥 보려고 왔는데. 뭐 보여줄 거야? 내가 봤을 때 일단 그래도 확실히 뭔가 계속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 이분은. 그렇죠. 특히 어 적극적이야. 아 네. 민가요. 네 방송 소리. 잠깐만. 아 남수님이요. 저 성치고 입학해가지고. 아 확실히 그냥 조명부터 뭔가 세팅 자체가 네. 유민님이랑 어. 확실히 비슷한 어. 그림이네. 어 맞아 맞아. 딱. 뭔가 역캠 딱 그 세팅. 어, 그래 그럼 19금은 아닌 것 같아. 왜냐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근데 한 명이 빠졌어 이게 한 팀이. 무지. 다채. 아리엘. 아리엘. 어. 그 다음에 이 예슬. 예슬. 고마워요. 예슬. 아, 저 극과 극이네. 어 저기는 좀 많이 차이 난다. 극과 예슬과 아리엘은. 어, 극과 극. 왜 뭐해 뭐 하는데? 몰라. 어, 정신이 없긴 없다. 아, 내가 말할게요. 어, 어 아니까 그러니까, 어. 뭐 보여달라고 해? 아, 못 볼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 아, 정신 나. 어, 혹시 아니, 제가 말할게요. 아, 혹시 지금 보여주실 수 보여주실 게 19금 걸어야 하나요? 왜 우리가 존댓말? 아니 아니 그냥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풀캠 뛰고 우리가 먼저 보고 한번 더 보면 되잖아. 지금 뭐야? 아니 왜? 아니 우리 심사위원이 그 뭐야 심의를 준수하니까 어 그렇구나 어 아 그건 안 되죠. 좋은데 왜? 왜 안 돼? 좋은데 아니 아니 이제 믿는다. 어 심의를 따져야 되니까. 아니 이걸 끄니까 내가 뭐 개 씨발 얘 강아지도 소리도 좋고 짜증 난다 이 씨발 소리도 아이고, 집중이 안 돼 방송이 진짜. 하나도 안 돼. 아야 그냥 너 우리가 알아서 정할게 기다려봐. 지금 정한 게 잠시만요. 일단 이렇게 정했거든. 어 어느 정도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아 내가 보기에 저기서 어. 아리엘 예슬 바꿔야 돼. 한다고 하면은. 아리엘 예슬? 어 아리엘 예슬 바꿔야 돼. 어느 정도 할 거면은. 예슬 그러면 예슬 아리엘. 아리엘. 어 그런 식으로. 야, 이렇게 맞아? 그런 느낌. 살짝 이게 그나마 좀 비등비등해 보여. 그나마. 맞아. 내가 보기엔 그래 나는 비슷한 거 얘가 어. 감독이잖아 또 롤 어. 밸런스 잘 따지 다섯 명 다섯 명 밸런스 왕일 거 아니야 다섯 명 정도 잘 짠단 그러네. 말이야 그러네. 아 그냥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맞는 거 같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한 조라고 보면 될 거 같아 내가 어, 봤을 때 A조 B조 어, 했을 A조, 때 B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너네가 주 2회 컨텐츠 하면 돼. 어 나 재밌겠다. 어 니네가 해서 어. 그냥 다 같이 모여야 돼. 어. 이
여기 여기 다섯이랑 우리 둘 맞지? 어. 여기 문과로 가. 문과 이과 가. 이렇게 가가지고 다섯 명한 팀, 다섯 명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다섯 명씩 불러서 너네 둘은 꼭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꼭 다섯 명이 다 불러야 되는 거지? 열 명을 부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섯 명이 한 번에 만약 부를 때 다섯 명을 다 불러야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왜? 너 또 여기서 골라서 부르려고? 아니, 왜냐면 우리 스튜디오가 나는 우리 집에서 하잖아. 나 좀 협소하니까 다섯 명이 다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협소한 맛을 또 할 수 있어. 아, 오케이, 그치,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꼭 넓어야지만 이게 재밌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야방도 해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자유리 완전 없잖아 룰이. 그치. 대신 주위에 너네가 해야 되니까 여기서 뭔지 알지? 그 탈락자는? 우리 아이가 지금 떨어지는 상치 레드. 그러니까 같이 장치, 장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뭔가 시청자분들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성진님도 그렇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될 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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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저는 이제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일단 여기 이거 애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볼 게 있어. 오늘 또 한 명을 불렀는데. 오늘? 어. 불렀다고? 응? 불렀다고? 아니 애들 여기 탕치고 애들을 부른 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빨리 끝내네 얘기가. 아니 더 하면 안 돼. 어? 난 얘기를 좋아하거든. 30, 아, 나는 얘기를 그렇게 나도 얘기를 해. 아 그래? 나도 얘기를 좀 좋아하는데 얘기가 아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어 웃기기 좀. 잠깐만. 리빌딩 들어갔어? 아니지 형.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 여기, 이게 여기. 이게 사람들이 참 그래 그 간사한 게 이게 다른 거엔 관심이 안 생겨. 그치. 이슈는 이슈로 없는다고. 어떤 이슈로 다른 거를 얘기를 할까. 그렇긴 하네 확실히 인정. 아, 어렵지 어렵지.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무서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내가 해봤어 이런 식으로. 그 옛날에 그 롤판에서 만스피처라고 그거 있었어. 내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 뭔지 알아? 뭐? 느낀 거? 말해. 돌아와 결국 나한테. 아 그래 돌아와. 그래. 부메라고 내가 심지어 세게 돌아와. 그래서 뭘로 돌아왔는데? 나 좆됐지 그때. 진짜로 크게 돌아왔어 나는. 그거를. 아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형은 모를 수도 있고. 난 몰라. 형님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롤판 쪽이니까. 네. 좀 나는 이거 좀 무섭지. 라저데? 예? 아니 그건 아니야. 또 그건 별개야? 어느 정도의 조금은 있었지. 그건 좀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야 내가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아 그래도 할 때 그나마 저걸 좀 더 안 만들어야겠구나.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게 하다가 자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좀 느꼈었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너 뭐 자극적이고 싶지 않았는데 자극적이게 됐어. 일단은 여긴 여러분들 지금 방송은 이렇게는 갈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자극적이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도한 건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거든 진짜 진짜로. 맞지 맞지. 근데 나도, 이제 나도 그랬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너네 그쪽은 그쪽이고 이거를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 아직 안 도착했다 그러네. 맞다 내가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뒤로 했지. 그래가지고 오늘 탕치구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해 본 건 있어? 탕치구 뭘? 솔직하게 말할까? 이건 솔직하게 말해잖아. 없어. 나도 없어. 나는 근데 조금씩 생각은 해 항상. 야 역시 비성진. 원래 처음에 뭐 하려고 했냐면 내가 그랬잖아. 그 헤어진 날 오디션 보고 어그로 좀 끈다고 카톡으로. 그게 뭔 생각했냐면 일단 만식 씨랑 디코점을 하고 싶었어 원래 처음에 그냥. 아 나도 오늘 디코점 하려 했어. 진짜? 없을 때 하려고 했다가 이게 터졌어. 역시 비싸. 그러니까 야 이제, 역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수습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이제 딴 걸 못 했지. 그리고 이제 만식 씨는 이렇게 정해줬으니까. 좋다 썼어. 디코점 다 들어와. 역시. 채널이 없잖아 근데. 그러네. 근데 이러면은 빨리 할 수 있어. 야, 그치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누가 만들어봐. 만들어서 해봐. 아니 이거 쉬워. 이거 해봐. 내가 해줄게 이거는. 디스코드 만드는 거 되게 쉬워. 맞아 맞아. 열어봐. 나 있어 이거. 난선 서버가 있네. 초대코드에서 한 명 하면 되지. 초대코드 만들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 단톡방 이거야 이거야. 아니 뭐. 뭐 단톡방이 없지? 없어. 우리 단톡방도 없더라고. 매니저님도 시켜야 돼 이거는. 매니저 그 다음 방 가서 이거 다 이쪽으로 들어오라 그래. 다 해야 돼. 지우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제대로 탕치고 온 게 있는 게 없어.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연락을 못 해. 못해. 연락을 못 해. 그러니까 그래서 없는 것도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선수랑 아니 선수랑 멤버랑 연락이 없어서 그냥 정해주는 거지. 2주라고 했잖아. 맞지. 뭐 예를 들어 수목을 정해.
29시 어디에서 모여 맨날. 네. 안 오면 탕치기 당하는 거야. 오, 어, 그거 나쁘다. 그것도 웃길 것 같아. 단톡방이 없어서. 거의 북한이네? 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서바이벌이잖아. 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구조로 해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알바님도 어서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보덩이 형들, 어. 보덩이 형 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래서 웃기 퀴즈에서 할 말이 뭐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와 여기는 갈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나 오늘 나와서 솔직히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 아니야. 아니, 웃기기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아. 리빌딩 들어갔기 때문에 또 홍보하려고. 어. 프로니까. 야, 어. 역시 인방의신 빗성진. 아니야, 진짜. 아니, 왜 그래? 아니, 나 저 머리 아픈 게 좀 부러워. 아, 그건 맞아. 어. 아, 진짜? 나였어 봐. 난 좀 춤췄지. 아, 아, 진짜? 어, 아그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들을 못 쳐낸 게 이슈를 계속 만들어 오니까. 아, 어. 아, 이슈를 좋아하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제 좀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뭐요? NSU 멤버한테 힌트 준 거 아니야? 아, 근데 어. 우리는 없어. 우리는 어. 이제 애들이 칠 것도 없고. 여기 이제 파생되는 게 학 근데 게임으로 파생돼가지고. 그치. 인성으로 파생되면은 못 살려. 아어 맞지 그럼 여기 이제 그냥 이겨야 돼. 이제 절대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이겨야 돼. 승리야. 어, 이제 맞지.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이거 탕치고 어. 하면은 사실 남순이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잖아. 없이 가져와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진짜 무지성으로 아까 얘기했던 남순이 자고 있는데 오늘 습격한다. 그래서 남순이의 반응은 뭐 이런 식으로 매니저님하고만 얘기해서 이런 것도 그런, 가능해. 그런 거지. 난 몰라서 이제 그런 건 괜찮지. 좀 조율을 해야 되는지. 어, 매니저 정도는 괜찮지. 왜냐면 아, 내가 집에 집에 누구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습격해서 족될 수도 있어. 아, 그치. 진짜로.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먼저 얘기하고 족될 수도 있어. 그런 건 좋지. 오, 재밌겠네 그런 건. 그런 건 좋은 거지. 이게 근데 점점 이게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이게 아예 방치하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도 좀 어쩔 수는 없어. 그래도 너네들이 컨텐츠 주의해서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멤버가 좋으니까. 그치 좋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뭐 안 할 거야. 근데 남순이 얼굴 찍고 나가면 시청자가 오잖아. 아, 그건 맞아. 남순 팬들이 오잖아, 솔직히. 맞아. 약간 그걸 좀 이용하려는 거지. 어. 어, 그럼 올까? 갈까? 아, 오지. 아, 무조건 오지. 가. 무조건 그러니까 오지. 잠깐이라도 얼굴이 나오고 시청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와. 어. 방제도 그래. 좀 자극적으로 쓰고. 어, 알았어. 그쵸. 역시 그만해! 역시 아니야. 지금 8월 달이니까 요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아, 요번 주부터 하나 해도 되잖아. 한 번은 해도 될 것 같아. 한 번은 해도 돼. 있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할까? 난 다음 주부터 했으면 좋겠어. 어? 난 다음 주부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역할이 없으면은 이렇게 막 겸상을 해야 되는 게 싫어, 얘기를. 그러니까 요번 주부터 하라 그러는데 다음 주부터 했으면 좋겠어. 왜? 근데 왜? 왜? 말해 봐. 저 같아요. 철구팀 감독으로서 뭔가 그것도 해야 되고. 아, 근데 철구 쪽은 거 인정. 아, 근데 나는 이게 좀 달라. 마인드가. 당신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웃기 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고 그러니까 철구팀 감독을 24시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막 6시간, 8시간 할 수 있어. 근데 그치. 보라 해 봐야 2시간 할 텐데. 아니, 이렇게 생각해 되잖아. 성재 네가 한번 짜. 내가 한번 짤게. 이번에 네가 짜 줘. 내가 시간 때 나갈게. 머리 아프면. 그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포기를 해 버리고 다음 넘어가.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느낌이니까. 또 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방금 전에 말한 게 이번 주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번 주 하나 정도 했으면 좋겠다. 네가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겸상을 하기 싫은 거지. 얘기할 때 이게 또 의견을 그러니까 맞춰야 되잖아. 맞춰야 되잖아. 나이샤 그런 너무 서운해. 알겠어. 이번 주에 하나 정도 하고 하는 거야. 아, 왜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야? 결국에는 남남녀의 방송이고 남순 분인데 남순 형님의 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 싫은데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러면은 결국에는 이상하다는 듯이 이상하다는 듯이 괜히 새끼가 아니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아니지. 알죠. 아는데 그럼 하죠. 하지. 이번 주에 하나는 해. 이번 주에 하나. 알겠어요. 아, 감독이니까 철 그럼 빠져 그러면 아니야. 이거 봐. 지금 말했지. 이런 느낌으로 이딴 식으로 나한테 하는데 내가 거기서 아니 다음 주 하고 싶은데 아 이런 말을 못 하니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나의 생각을 말한 것뿐이죠. 조심스럽게. 예. 아니 뭐 모르겠다. 내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 아예 내가 짜 버리면은 내가 신경을 너무 쓰는 거니까 내가 나갈게.
더 좋잖아. 그치. 어. 나간다고? 어, 내가 나가서 한번 내가 나가긴 할게. 오, 아, 좋지. 오, 좋지, 좋지. 내가 큰 거는 안 바래. 큰 거를, 어, 어. 뭐 이제 짜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큰 어. 거를 바라진 않아. 어, 어. 그냥 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하는 거에 의견을 두는 거지. 맞지, 맞지. 아, 너부터 탕쳐야 되겠다. 아, 씨발, 의견이 존나 많네. 나야 좋지. 아니, 아, 오늘 그러다, 아니, 이거 말해도 돼? 뭐, 갑자기 이제 둘이 뒤에 있었잖아. 어. 아, 씨발, 탕쳐 괜히 했다. 어? 잠깐, 다 폭로하는 거지? 아, 그만해! 아니, 아무튼 그 폭로하지 말고 알죠? 할 거면 시원하게 할까요? 아, 한번 해봐. 해도 돼요? 어, 해봐. 전화 해도 돼요. 아, 저도 저희 아,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오디션이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날에 이제 끝나고 다 인사를 하고 남준 씨랑 저랑 도란도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준 씨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만할까 이제? 왜 어때? 아니, 난 그런 줄 알았어. 맞아. 나는 극악으로 간 거야. 사실 오디션 한 번 하고 끝났어. 근데 존나 어이없는 게 같이 말해놓고 씨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 나만 이상하게 되잖아. 뭐라 했는지 알아? 그만해도 돼. 뭐 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런 느낌으로 한 거잖아. 근데 솔직히 왜냐면 어. 재밌었잖아, 이런. 그래, 아, 근데 대박이었어. 그래. 오디션 재밌었어. 아니, 머리가 너무 아팠어. 그때는 그 서버 이슈. 아, 맞아.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아니, 진짜 그랬지. 아, 근데 난 얘 질차지 1000명 늘었다. 나 1000명 늘었어. 나 깜짝 놀랐어. 그때 사회 봤는데. 사회를 했는데 진행 봤는데. 아, 그치. 진행하고 다음날 갔는데 갑자기 키자마자 NS 팬가 아, 엄청난 거야. 그래서 아. 내가 그 질차지 확인했는데 그 NS 그, 아니, NS래다. 저기 탕치고. 진행 이후에 어. 지금까지 1000명 늘었어. 아, 어, 근데 진짜 멈췄었거든. 근데 어. 질차시. 팬가입을 어. 많이 했구나. 어. 저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많이 원래 같이 많이 했으니까. 네. 어, 나는 이제 처음 했으니까. 아, 너는 원래 많이 돼 있지. 그쵸, 그러니까. 선배님 역시 인방의 신. 야. 아, 그만할게. 아니, 나 한마디 할게. 하고 싶은 얘기. 그만할게. 말해 그냥. 그만한다고. 아니, 그만한다고. 지금 머리 아프지. 그 JSA랑 철구 쪽이랑. 아, 바쁘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어. 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그냥 생각... 하면 하는 거고, 이날 뭐 이거 있어요. 아, 그래. 아, 대충 해, 진짜로. 아, 근데 당신은 제 성격 알잖아요. 어. 저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면 해. 내가 이렇게 막 강요는 강압은 못하지만 세게 말할게. 그냥 해서 나도 해야지. 아니면 내가 다 할 수도 있어.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좀 힘들어, 넌. 왜? 맞아.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정 뭐야? 이게 뭐야? 아, 말해 줘. 시간을 정해 주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 하면 돼. 약간 아, 이런 느낌. 아! 좋됐다, 씨발. 왜? 여기도 물레. 아, 결국에는 반갑습니다. 성진아. 어? 어떻게 된 건데? 당사! 어떻게 그만해! 된 건데? 몰라 나도. 어. 아니, 이 양반도 왜 온 거야? 왜 무드러운 거야? 하지 마. 막수가 왔네. 아, 막수 왔는데 막수를 부른 게 오늘 내가 할 것들이 좀 있어. 어, 뭔데? 이게 아, 이게 탕치고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고 예. 내가 NS에 너무 지금 어. 신경을 안 썼어. 아. 그래가지고 학수를 부른 거는 근황부터 물어보자. 네. 어. 저 그냥 뭐 요즘에 뭐 잘 살아 있어요. 예. 아, 근데 뭐 블루클럽 같던 거. 아, 나 머리를 내가 예. 좀 잘못 잘라가지고. 아, 푸블럭 시원하게 밀었네 옆에. 어, 나 예. 아, 너무 시원하게 밀어가지고. 아, 지금 학시 새끼를 해야 되잖아. 아, 그쵸. 뭘 4, 예. 5일 다, 3일 다 참여하는 거야? 예. 와, 근데 3일 묶으려면. 아니, 이제 3일인데. 그치. 아이가 원래도 이런 피, 모기 새끼가 없네. 그래서 4일날 그 이상인 방송을 하잖아요. 원래 이제 아, 4, 5, 3번 중에? 4, 5, 6인데 어. 재방송 3일 하자니 나도 이제 사람 새끼니까. 눈치 보이지. 어. 원래 3일 다 제 걸로 하려 했어요. 야무지게 약간. 이 새끼는 진짜 흡혈기 새끼다. 약간 이런 소리 들으면서라도 하려고 했는데 또 어. 이사장님 또 그래도 같이 가는데 피 빠는데 피값 사실상 이게 지독한 게 뭐냐면은 네. 3일이면 거의 다른 데서도 한 2천 3천 원 때려주고 해. 아, 잡으려면 네. 그치. 뭐 어. 3천 원 때려줘야지. 근데 밥은 제가 사요 다. 아니 근데 뭐 네. 하는 건데요? 그냥 가서 밥 해먹는 거야. 밥 해먹는 건데 그 네. 거기 뭐 학시새끼 빌렸다는 이유하면 네. 원래 아. 너가 딱 원툴로 되고 다른 사람을 불러야 돼 원래. 네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왜 고정되냐고. 그
피 빨라고요. 아 근데 아 저는 아예 빨려고요. 네. 그걸 3일이나 한다고요?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 원래 아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 한 두 달 전에 제가 그때 저랑 유난이랑 찬기랑 가려고 했어서 예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했는데 그때 못 갔어. 그럼 가지. 아 근데 못 갔어. 어. 그때 뭐 찬기가 좀 일정이 있어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가 예약하기 되게 힘들어. 어. 거기야 그 강원도 정선 진짜 삼시세끼 촬영지야. 그래가지고 한 두 달 뒤에쯤에는 그래도 갈 사람이 생기겠지 하고 예약을 일단 해놨어. 왜냐면 진짜 성수기 때는 안 되고 갖고 예약을 해놨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예약 확인 문자가 이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다 빨자 해가지고 아~ 이제 남준이한테 하자고 했죠. 아 근데 확실한 네. 거는 형이 되게 NS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네. 왜냐면 3일 노휴방이잖아. 무조건 그렇죠. 나오잖아. 예,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방송 시간도 길어요. 예. 아침에 이제 아침에도 해 먹는 것부터 켜야 되고 밤에 저녁 먹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제대로 빨 씨발아 섭외비를 줘. 섭외비요? 돈 없어요. 돈 없어. 그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 그 3일은 그냥 남순이를 풀로 볼 수 있다. 예. 거기에 플러스로 새벽에 잠깐 놀이터 런할 수도 있어요. 런하고 탕치구가 뒤에 탕치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루 이틀은 뭐 무조건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NSU 우리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나는 근데 웃기기지 하고 있잖아. 아 그쵸. 거의 너가 뭐지 거의 부총장이지. 뭐 사실 난 명함이 없지 이젠. 사실상 그런 그냥... 식으로 무게를 또 어깨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고통을 책임감을 덜 책임감을 덜, 아니 난 이제는 네. 내가 책임감이 제일 크단 마인드야. 왜냐면 이 사태 얘기를 결국 그러니까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팔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쨌든 이 상황을 만든 거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리빌딩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거의 그 부총장급이잖아. 그렇죠. 네, 사실상. 예. 근데 저가 포지션이 뭐 그 뭐의 직책이 뭐예요? 대장. 아 대장이. 어, 난 없는 짓을 만들었지. 조폭이야 뭐야. 아,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뭐 일 터지면은 바로 발 빼려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그러니까 총장 부총장 이게 아무리 바지 부총장이든 뭐든 그 타이틀 달는 게 좀 있는데. 그래서 떼놨구나. 그치. 그건 맞지. 탕치고에 김학수를 왜 왔냐고요? 여기 NSU잖아요. 아, 탕치고는 깔끔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비코로 하려다가 진짜 이게 진짜 이 내용 하나 하려고 이렇게 부른 거야. 어, 좋지.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도 몰입하지. 아, 나 진짜 그거 얘기하려고 하고. 학수를 일단 부른 이유는 NSU 일단 점검 가려고, 긴급. 그러니까 너무 안 했는데 요즘에 너가 학수 수색도 하잖아. 이 새끼들 스포 판수 처음 나도 나는 궁금해.